네, 작지만 강한 스몰캡 종목들을 찾아 성장 가치 분석하고 투자 전략 아이디어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스몰캡 전략 오늘 이상원 하이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예, 먼저 휴메딕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서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 혹시 앵커님은 혹시 필러 시술 한번 받아보신 적 있어요? 필러는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그 히알루론산 원천 기술을 활용해서 필러라든지 관절염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휴메딕스의 제품군을 잠깐 살펴보면은 에스테틱 부분하고 그다음에 CMO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틱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톡신도 생산하고, 또 화장품, 그다음에 더마 화장품에 이제 그런 부분도 생산하고 있고, 의료기기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MO 사업 부분을 보면 전문 의약품을 좀 생산하고 있고, 점안제도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업 부분이 에스테틱 부분, 그다음에 CMO 사업 부분으로 구성됐는데, 이제 수익성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 필러 부분이 가장 수익성이 좋습니다. 요즘 그 미용기기, 미용과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휴메딕스도 이제 같은 분야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연예인들, 옛날에는 연예인들 위주로 이런 시술이라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통 사람들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 아니면 중장년층이 이런 시술들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하고 있어서, 작년도에도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휴메딕스도 올해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제품별 매출 비중 같은 것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품별 매출 비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그 6개 제품군으로 매출 비중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핵심 포인트로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필러 부분이 매출이 지금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491억을 했는데, 그중에 수출 금액이 253억. 근데 이 253억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전년 대비 55.3%나 성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러 부분의 매출 상승이 다른 부분보다는 훨씬 수익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런 매출 상승은 휴메딕스의 수익성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수출이 그러면 253억 작년도 했었는데 어디서 증가됐냐? 좀 말씀드리면, 그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의료기기 업체의 수출이 지금 작년도에도 많이 되고 있고 올해도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브라질 혹시 가보셨나요? 아, 안 가봤습니다. 브라질은 또 정렬의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성형 수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용 의료 시술 자체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료기기 매출이 시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하면서 많이 성장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필러 매출이 2022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나가다가 작년도에는 거의 80억 정도, 아까 제가 253억에 80억이면 없었던 매출이 생기기 때문에 전년도 수출 비중으로 증가시키는 거는 브라질이 가장 큰 역할을 했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라질은 지금 시술이라든지 미용 시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하기 때문에 올해도 필러 매출이 많이 성장할 거라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 나라는 저기 이라크. 이라크가 작년 하반기 때 허가를 받고 나갔는데, 이라크 허가 받은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라크에 허가 받았으니까 다른 옆에 나라, 뭐 사우디아라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중동 지역에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올해 하반기부터 가셔야 될것 같고, 또 다른 지역으로 보게 되면은 러시아가 작년 9월 달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가로 해서 CIS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에 또 매출이 가셔야 될것 같고, 또 동남아시아에서는 뭐 미용 시술 어디가 큰지 아세요, 혹시?
아무래도 뭐 태국? 네, 태국. 네. 아, 태국 맞습니다. 네. 태국하고 베트남으로 이제 필러 매출을 가시화 될 거라 보고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나라들은 지금 작년도에 미미했었는데 브라질은 엄청나게 늘었고 올해도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이제 없었던 게 올해 매출로 잡히면서 필러 매출의 성장이 올해 가시화 될 거라 보고 있어서 다른 부분의 매출 상승보다는 필러 매출이 상승되면서 올해도 수익성 개선이 엄청나게 개선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메딕스의 가장 큰 포인트는 필러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특히 수출 지역 쪽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성장에 이제 기로에 섰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밸류에이션도 한 900개니 안 되기 때문에 좀 싼 부분이 있고 다른 미용기기 업체에 비교했었을 때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 밸류에이션도 올라갈 수 있고 실적도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라질과 러시아, 이라크에다가 뭐 태국, 베트남, 동남아시아까지 굉장히 이제 수출 성장 가파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하는 만큼 이런 매출 전망이 모멘텀이 되어줄 것 같은데 실적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분기 이제 실적 발표해봐야 알겠지만은 제가 이제 뭐 수출 지역 확대라든지 브라질 지역의 확대로 봤었을 때는 필러 매출이 증가되면서 수익성도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 뭐 1분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도 수익성 좋은 필러 매출이 증가되면서 휴메딕스의 전체적인 매출 상승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도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메딕스 실적 매출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개선될 거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주가는 이달 들어서 이제 3만 원대까지 좀 많이 올라왔던데요. 주가 전망도 짚어주실까요? 그 많이 올라오진 않았고 이렇게 빠졌다가 조금 상승을 한 거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좀 싸게 받았던 거는 필러 매출 상승률이 적었고 다른 부분의 매출 상승이 커졌기 때문에 네. 수익성이 그렇게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주가가 좀 낮은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성 좋은 필러 매출이 증가되면은 밸류에이션의 배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도 뭐 이 수준보다는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도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와 함께 주가도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 흐름을 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휴메딕스 알아봤고요. 스몰캡 전략 두 번째로 준비하신 종목도 알아볼까요? 예, 코츠 테크놀로지입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인베스트 시스템 전문 기업인데 특히 방산용 인베드 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인베드 시스템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조금 보통 사람들은 생소한데 네네. 인베드 시스템 뭐냐면 우리가 어떤 특정 제품이나 솔루션에 작동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전문적으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부착돼서 붙는 솔루션과 시스템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인베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각종 IT 제품에도 붙고 당연히 방산 제품에도 많이 붙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방산용 인베디드 시스템 네. 전문 기업으로서 제품군을 살펴보면은 싱글 컴퓨터 보드가 있고 그다음에 무기체계 컴퓨터가 있고 네. 그다음에 무기체계 시스템 그다음에 군장용 그 이렇게 보이는 거 디스플레이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제품군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뭐 20몇 퍼센트씩 네. 뭐 군용 전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싱글 보드 컴퓨터라든지 20몇 퍼센트씩 매출 비중을 차지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란 이스라엘 사태 뭐 이렇게 하면서 방산에 대한 관심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국내 K-방산 대표 기업들과도 좀 협업을 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무기체계 시스템에 인베드 돼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태까지 인베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해외 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방산 부분의 부품이라든지 우주 항공의 부품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모토로 잡는 건 뭐냐면 국산화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국산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방산 부분에 아니면 뭐 발사체 부분에 국산화율이 얼마냐 자꾸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국산화 부분이 중요한데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인베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해외 기업이 거의 다 하다가
이제 차근차근 국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국산화 작업에서 이 코츠 테크놀로지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산 기업이 지금 주목을 받는 거는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 방산은 수출 금액이 한 3조 원으로 10년 동안 네. 그 정도까지 안 됐습니다. 아주 작은 규모죠. 그러니까 방산 업체가 우리가 이제 그 남북하고 대치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 무기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은 쭉 지속됐고 그다음에 값도 싸면서 성능도 좋은 그런 무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개발을 했는데 내수용이죠. 네. 어차피 북한과 대치하기 위해서 북한과 나중에 이제 싸울지도 모르니까 그거를 잘해서 개발을 했는데 아쉬웠던 거는 이제 수출이 안 되니까 업체들도 딱 우리 내수용만큼만 수량이 있는 거죠. 양산 수량이 있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 2월 24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2024년 2월 24일이요.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네. 2월 24일 날. 그리고 나서 지형이 바뀐 게 방산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뭐 폴란드도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고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무기를 주면서 무기에 대한 필요성이 엄청나게 증가된 거죠. 그래서 유럽 지역에 보면은 GDP의 몇 퍼센트를 보통은 GDP의 뭐 1. 몇 퍼센트 뭐 그렇게 방위 산업비를 지출했었는데 지금 거의 2% 이상. 그러니까 무기 수요가 그때부터 필요하면서 성능 좋고 아니면은 기존에는 뭐 독일에 있는 군수 공장들을 폐쇄했다가 바로 생기려니까 주문을 줘도 빨리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어느 나라에 좋은 성능 좋은 게 뭐 있겠냐. 그래서 폴란드가 그걸 잘 폭착해서 우리나라한테 거의 한 15조, 16조 규모로 했죠. 그래서 작년도 우리나라 뭐 재작년 해갖고 거의 이제 10조 이상 네. 수출 금액이 늘어나는 계기가 됐죠. 여기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 현대 로템이 K2 전차를 폴란드에 수출을 2022년 8월 달에 조약식을 맺고 180대를 계약을 맺었죠. 근데 이 180대 부분의 임베드 시스템의 품목, 한 8품목에 대해서는 코츠 테크놀로지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덕분에 작년부터 매출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올해는 매출의 상당 부분은, 이쪽, K2 전차, 폴란드향 180대 부분에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56대, 그다음에 내년도에 96대가 나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이 코츠 테크놀로지도 동행하면서 올해 매출 성장을 이끌 거라고 보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K2 전차가 루마니아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800대 부분, 폴란드의 800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수출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은 만약에 이제 수주를 받게 되면은 당연히 코츠 테크놀로지도 수주를 받는 구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매출 성장성이 과시화될 수 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주목하실 때 유도 무기 쪽에서 천궁2가 있죠. 네. LID 넥스원의 천궁2 같은 경우에는 UAE에 수출 계약을 했고 작년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임베드 시스템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동사에 코츠 테크놀로지의 수출 확대에 많이 기여를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두 가지뿐만 아니라 뭐 지금 이제 임베드 시스템이 이제 개발할 때 개발 단계부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LSM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단계에 있는 거 천마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개발이 이제 진행되면서 수주가 들어오고 또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한 960억 정도 됩니다. 960억 중에 상당 부분, 기동 화력 부분이죠. 기동 화력 부분이 한 45% 정도 차지하는데 그게 뭐냐면 K2 전차 수주 잔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매출의 상당 부분은 K2 전차. 그다음에 25% 부분이 유도 무기입니다. 그럼 유도 무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궁2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도 천궁2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우디아라비아 계약한 거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도에 또 수주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방산과 동행하면서 가는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방산 수출이 그냥 2022년, 2023년에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베드 시스템은 지금 국산화하는 니즈가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교집합이 되면서 지금 매출 성장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럼 올해 매출 성장 얼마만큼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수주잔고 96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성장은 당연히 600억 이상은 거기에 상당 부분은 매출로 인식될 거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면서 성장할 거고 성장성은 방산 기업들이 수출이 증가되면서 이 업체도 매출 성장성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K-방산 수출과 맞물려서 인베디드 시스템의 강점이 있는 코츠 테크놀로지 굉장히 주목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도 좀 조언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역학 구도상 이제 방산의 중요성, 무기의 중요성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중동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있고 앞으로는 뭐 이렇게 신냉전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네. 체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산 업체가 성장할 건데 근데 단순히 우리나라 방산 업체가 성장하는 거는 수출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규모로 우리나라 포지션이 커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인베드 시스템을 납품하는 코츠 테크놀로지도 좋아질 것이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스몰캡 전략 오늘 큐메딕스 코츠 테크놀로지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원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